어때? 미끄러져? 야, 흘러, 흘러. 흘러? 흘러, 흘러. 진짜야? 안녕하세요. 요리나무 채널입니다. 나 이거 처음 타. 나 KTX 처음 타. 이거 한 300km 가나? 12호 저 6시. 6시. 발판 대전. 대전역까지 가서 거기에서 이제 차를 하나, 중고차를 하나 가지고 올 건데 그 근처에, 대전역 근처에 자동차 등록사업소가 있대. 그래서 거기에서 만나서 아예 차 상태를 그냥 등록사업소 앞에서 그냥 체크를 다 하고 마음에 들면 등록사업소에서 그냥 등록까지 다 해버리고 가지고 오려고 지금 대전 가는 길이야. 수도권에서 살아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차는 지방이 엄청 많은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 수도권 대비 시세보다 저렴한 차들도 많고 그래서 뭐 보고선 조금 뭐랄까 고민을 좀 했는데 좀 무리를 했다고 볼 수 있지. 마음에 들어서? 아니면 그냥 한번 가보자. 반반이야. 마음에 들었는데 실패할 수도 있고 뭐 안 좋을 수도 있고 그런데 이번에는 너무 상황이 좀 급하게 해야 되니까 약간 모험을 한 거지. 어떻게 보면 그 가격에 굉장히 고급 차고 하니까 한번 무리해서 한번 내려가 보는 거지. 일단 가서 거기에서 보고 마음에 들면 끌고 오자고. 일단은 차를 제가 사진으로만 봐가지고 네. 간단하게 좀 보고 등록하러 갈게요. 네. 여기 유유 있다고 해던 해가지고요. 한 2, 30만 원 들여서 아이고. 이제 6배에 서고 나서 이렇게 세워놓으면은 끝나고 네. 떨어져요. 가끔 바닥에 보인다는 말씀이죠. 바닥에 보이죠. 한 방울만 떨어져도 바닥은 보이니까 깔끔하니까. 그러니까 앞사에 두는 게 제가. 우와, 이거 사러 온 거야? 대단해. 아, 뭐 이게 사실은 내가 그런다기보다는 우리 윌리엄 데이크가 멀미 안 하게 한 거야. 이게 VIP들 모셔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잘 골랐다기보다는 쿨매야 쿨매. 그러니까 가격도 그렇게 비싸지도 않고 10년 된 중고차 골라도 소형차고 경차고 간에 다 200만 원, 300만 원 하니까 경차 가격에 그냥 타는 거지 뭐. 어때? 미끄러져? 야, 흘러 흘러. 흘러? 흘러. 흘러. 진짜야? SM보다 많이 커? 뒤로 한참 가도 돼. 또 하이패스만 쓰다가 우와 우와 아우 차단거리 조절 실패. 실패. 감이 없다. 감이 없어. 이제 올라가 보자. 이거 안 되는 건 수리 되는 거야? 수리해야 되는데 공이 많이 들겠지. 이거 뭐 뜯어가지고 아. 아니면은 그 메모리 카드가 이쪽에 있으면은 이게 업데이트 프로그램 업데이트하면 될 것 같아. 또 배기량도 있고 그래서 약간만 내리막이 있어도 정말 발 살짝만 돼도 지금 보면은 80에서 90km 정도는 그렇게 큰 악셀링 안 하고도 이렇게 갈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 렉스턴보다 무거운 차야 이게? 거의 뭐 한 3-400km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 아까 타자마자 브레이크 밀린다고 얘기했던 거는? 그래도 헤드의 문제인가? 아 그거는 나도 이거 딱 탔을 때 야 이거 좀 심하게 브레이크가 밀린다 패드가 교체될 때가 됐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내가 사전에 이제 검색을 해봤을 때는 브레이크가 이게 밀리는 편이다. 그러니까 차가 무거우니까 그리고 좀 출력이 세니까 그것과 대비해서 브레이크는 조금 취약하다 뭐 이런 얘기는 있긴 있더라고. 튜닝하고 그런 차는 아니니까 또 그냥 미리 쓰는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적응하면은 괜찮을 거야. 근데 확실히 요즘 차들에 비해서는 밀리는 느낌이 있긴 있어. 렉스턴만 해도 비슷하게 밟았을 때 그냥 빡빡 서주는 그런 게 있는데
초반에 조금 느긋하게 밟히다가 뭐 조금 더 강하게 밟을 때 꽉 서고 뭐 이런 차들도 있거든. 뭐 한적한 데 가서 하든지 한번 밟아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 예상 연비는? 여기서부터 인천까지 240km 남았다. 예상 연비라기보다는 그래 내 목표 연비는 8km 고속도로 100% 고속도로 했을 때 내 목표 연비는 8km. 근데 원래 운전 습관도 연비 주행을 하는 편이니까 그렇긴 하지. 다 왔어? 뭐해 이거? 다 왔어? 아직 200km 남았어. 아 근데 진짜 편하게 왔어. 넓다. 둘이 같이 들어가도 되는데 운전할 사람이 없네. 아 이건 또 왜 뜯어졌냐. 됐네. 고쳤네. 우리가 아침부터 대전에서 타고 온 이 에쿠스 간단하게 외관이랑 그 다음에 뭐 기능을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냥 주요 포인트가 될 만한 그런 것들을 조금 한번 같이 한번 보고 그리고 이제 또 가면서 얘기할 거리가 있으면 또 한번 얘기해 보자고. 자, 에쿠스에 들어왔습니다. 2007년식 에쿠스 3300cc. 내가 이거에 대한 이제 뭐 재원이나 그 뭐라지 모델별로 그런 차이는 잘 모르지만 여기 뭐 파킹 센서도 있고 리어 열선 그 다음에 TCS 뭐 이런 것들 뭐 이것저것 막 다 있어. 뭐 전동 시트가 시트에 걸려 있지 않고 이렇게 문에도 달려 있고 조수석도 이렇게 되어 있고 고급차들은 다 이런 게 있더라고. 그런데 이런 전자장치들은 시동을 안 걸어도 되는 거야? 이런 거는 시동 걸기 전에 뭐 이렇게 의자를 맞추고 출발하고 하는 거니까 이거는 그냥 전기가 항상 들어가 있다고 보면 돼. 어차피 눌러야 전기가 통하는 거니까 연결되어 있다고 해서 배터리가 막 없어지고 그러진 않고 그냥 있다고 보면 되고. 그래 눌러가지고 여기도 누르는 게 있구나. 이런 식으로 수납 있고 눌러서 안쪽 수납 그 다음에 여기 카드 들어가는 곳. 이 차의 진짜 그 진 면목은 뒷자리니까 뒷자리로 한번 가보자. 김기사 오늘 미팅 어딘가? 강남입니다. 자 강남 기름값 차 막혀 오토바이로 가자고. 자 이제 뒷자리에 왔는데 세단 같은 경우는 뒷좌석 중심의 그런 차다 보니까 뒷좌석에 그 사장님 회장님들이 다 이렇게 편의 장치를 다 사용하실 수 있도록 이쪽에도 역시나 전동식으로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버튼들. 옛날에 90몇 년식이었더라. 그 갓그랜저 다음에 뉴그랜저에서도 이런 시트가 뒷좌석 시트가 약간씩 움직이는 게 굉장히 신기했었는데 얘는 심지어 분할돼서 하도 안 써가지고 야 쩍쩍 달라붙는다. 얘는 같이 나오네. 6대4로 전동 시트까지 이렇게 동작이 되고 있고 옛날에는 없었던 이런 송풍구도 뒷좌석 방향을 바라보고 다 만들어져 있고 오디오 관련 스피커도 뒤에 세 개나 있고 문짝에 각각 트위터까지 다 되어 있고 이렇게. 그리고 이쪽에 재떨이하고 시가잭 다 완비되어 있고. 시가잭이 있는 건 처음 봤어 뒷좌석에. 아 그래? 이거 뒷좌석에 있는 이제, 우와 신기해. 이게 딱 시가잭. 그러니까 내가 USB를 하면은 뒷좌석에 있는 사람도 USB를 꽂아가지고 충전하는 걸 굳이 그렇지. 다이를 할 필요가 없지. 그냥 이쪽에서 그냥 쓰면 되고. 그리고 검증된 그 가죽을 사용해가지고 시트를 만들었다는 이런 명품의 느낌을 최대한 살리기 위한 이런 마크들도 다 되어 있고. 팔걸이 한번 넣어. 그리고 이거 있구나. 팔걸이가 또 이렇게 큼직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중간에 수납. 저기도 있다 충전기. 여기도 시가잭이 있고 그리고 여기에 뭘 꽂을 수 있는 고무링 같은 것도 되어 있고 이런 데는 보통 이런 핸드폰 같은 거 이렇게 놓을 수 있겠지? 만약에 이게 뒷좌석에 우리가 타는 사람이 많다면 이쪽에다가
무선 충전기 하나 놓으면 바로 그냥 사용할 수도 있겠네. 짠. 오디오를 껐다 켰다 하고 볼륨 그리고 라디오 오토 에러는 뭐지? 오토 에러는 모르겠는데 이게 통풍 시트는 아니고 열선만 5단까지 조절이 가능하지. 아 그리고 이쪽 그 맵등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생각보다 굉장히 잘 되어 있는데 이거 스피커인가? 만약에 이거 스피커면 진짜 스피커 굉장히 많이, 아니면 이거 저기 뭐지? 공기청정기 그건가? 모르겠는데 이게 돼 있고. 그리고 아무래도 뒷좌석에 있는 사람이 뭐 노트북을 한다든지 뭐 신문을 본다든지 하는 게 굉장히 편할 수 있게 비행기처럼 이렇게 움직여서 볼 수 있는 이렇게 돼 있어서 굉장히 이게 뭐랄까 뒷좌석에 집중되어 있는 그런 세단이라고 볼 수 있지.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 그 윌리엄 제이크를 모셔야 되기 때문에 걔네들은 리모컨도 사용 안 하고 뭐 한 열선 정도 쓰면은 될까? 이렇게 올려서 그, 아 여기 한번 보여줘봐. 여기 거의 안 써가지고 지금 뭐 먼지나 뭐 이런 거 장난 아닌데 사실 요즘은 자동차를 대부분 운전을 하고 다니다 보니까 사람 태울 일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뭐 잠깐 움직인다거나 나이가 드신 뭐 어르신 같은 경우는 자식들이 모시고 다니고 하니까 본인이 운전해서 잠깐 가는 거 말고는 뒷좌석에 사실 쓸 일이 없다고. 할아버지가 손주들 잠깐 왔다 갔다 할 때 그렇게 놨을까?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편안한 것 때문에 뭐 제네시스나 에코스처럼 이런 대형차를 쓴다고 하면은 이 뒷좌석은 거의 뭐 사용할 일이 없지. 기사를 두지 않는 이상. 기사 요즘 누가 두나? 자, 그리고 말 안 하고 넘어갈 뻔한 게 있어가지고 한 번 더 보여줄 게 있는데 자, 문을 열면은 일반 승용차하고 좀 다른 게 느껴져? 뭐가 있을까? 그 고급 승용차의 특징은 문을 굉장히 부드럽게 여닫고 그 고급스러움을 추구하기 위해서 일반 튜닝카들이 뭐지? 튜닝하기도 하는 그런 스웨이드 재질로 이렇게 마감이 돼 있어서 뭐 약간 그 따뜻한 느낌 그리고 잡소리 이런 것들을 최대한 나게 하지 않으려고 만든 흔적들이 많이 보여. 보면은 얼마 전에 렉스턴 스포츠 튜닝한 것처럼 뭐 이쪽도 이제 가죽으로 되어 있어서 그렇게 소음은 나지 않게 설계가 되어 있지만 플라스틱 같은 경우는 어차피 여기는 다 뭔가 레자가 다 덧대져 있네. 근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발을 탔을 때 턱턱거리고 기스나고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 렉스턴 스포츠의 그 퀼트라고 하나? 그거 붙이는 거 봤지? 영상. 이런 플라스틱이 이런 거기 그런 재질로 이렇게 딱 되어 있어서 여기가 구두발로 이렇게 툭툭 건드리는 걸 기스를 방지할 수 있게끔 꼼꼼하게 만들었다는 거. 양쪽에서 이렇게 또 다 스웨이드 재질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문을 꽝 닫을 때 부딪힘으로 인해서 나는 소음이나 이런 것들을 완화시켜 줄 수 있는 그런 효과도 볼 수 있겠어. 그래서 닫을 때 굉장히 고급스러워. 공인연비가 7.9kg래 내가 아까 오면서 8km 정도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얘가 고속도로를 달렸을 때 8km 정도는 뽑아준다는 이야기거든. 뭐 하나 물어볼게. 이거 보통은 연비 마크나 이런 거 원래 어디 붙어 있지? 운전석 뒷창문. 운전석의 뒷창문. 그러니까 보통은 이런 데 붙어 있잖아. 원래는 이런 데 붙어 있는데 얘는 대형 세단, 고급 승용차, 최고급 승용차 라인업에서는 다 이게 앞에 붙어 있어. 왜냐면 마크는 붙이긴 붙여야 되는데 회장님들이 뒤에 타면은 스티커가 막 너덜너덜하게 붙어 있는 거를 보여주지 않으려고. 실제로 운전기사가 봐도 아무런 상관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체어맨이나 에코스 그리고 최고급 승용차들은 대부분 이런 자질구레한 스티커를 앞에다 붙여. 보면은 제조사에서 나와 있는 이런 그 연비 마크라든지 인증 마크 이런 것들 그리고 이런 스티커 이거는 외부에서 달았는지 순정에 달려있는지 모르지만 각종 마크들 표기해야만 되는 마크들은 다 운전석으로 다 빼버린 거지. 그래서 운전기사만 피곤하면 된다 이거야. 딴 사람들은 최대한 불편하지 마라, 눈에 거슬리지 마라 이런 의미지. 그런데 진짜 회장님 차들은 되게 디테일하게 만들었다 그치? 그렇지. 회장님들 눈에 나면 다음에 안 사거든. 브랜드를 갈아타 버리거든. 고! 또 인천 가보자고. 출발. 야 이거 근데 크루즈 컨트롤이 없네. 아니 이건 운전사를 위한 차가 아니라며.
아, 그러네. 와, 운전기사님 죽어나는구만. 그 운전하기 편하잖아. 편하긴 편해. 근데 이제 긴장할 틈을 주지 않겠다는 그런 의지랄까? 혹시 졸릴 수도 있잖아. 크루즈 컨트롤했으면. 그러니까 긴장감을 계속 주기 위해서. 아, 나 진짜. 어떻게 된 거야? 아, 내비 잘못 찍어서 부산 가고 있었어. 아, 진짜 시운전 제대로 한다, 그치? 아니, 나 연비가 좋다 좋다. 기름 왜 이렇게 안 떨어지는 거냐고. 200km를 탔는데 맹금 달아가지고. 아니, 내려 막 미끄럼 터지듯이 계속 가니까 기름이 달 새가 있나. 아, 열받아 진짜. 지금 2km와 삼단지 IC 급기장에서 삼단지 당면 오른쪽 고속도로 쪽으로. 오늘 날씨 어떤가요? 아, 아니 날씨가 뭐 더워가지고 옷 벗고 막 난리 났잖아. 아, 왜 이렇게 날씨가 좋지? 그리고 수연이다. 아니 그리고 우리 107.7 보고 싶 듣고 싶어가지고 아, 이 정도 충청도까지 올라왔으면은 이거 107.7 SBS 되지 않나? 근데 계속 라디오가 안 돼. 내 내비를 내가 잘못 찍은 내 잘못이지. 아, 진짜. 아니 현대 2차 아파트가 도대체 몇 개야 전국에? 아니 근처만 나왔어도 내가 조금만 가잖아. 아니 현대 2차를 왜 현대 2차를 왜 부산에 하나 인천에 하나 만들어 놨냐고. 아, 나 진짜 짜증나 진짜. 긴장하다. 아, 스트레스야. 아, 여기 어쩐지 내 팔을 악셀을 밟지도 않고 막 내려가더라. 아, 뭐. 자, 회차했어요. 아니, 인천까지 360km 나왔어. 60km 구간입니다. 아, 200km를 지금 부산으로 빠꾸 했다. 얘도 눈치를 깠나 봐. 왜? 회차 하자마자. 기름이 쭉쭉 떨어져. 환장하겠네 진짜. 그리고 내리막이니까 발에 힘이 안 들어갔는데 이제 발에 힘이 들어간다니까? 그래도 정말 다행인 거는 도착하기 전에 알았어? 아니 전주인이 기름을 절반 이상 넣어놨기 때문에 그나마 내 돈으로 안 올라간다는 거. 그 정도는 뭐 마음의 위안이 될 수 있지. 근데 톨비 지금 회차하는데 16,000원 냈어. 가면 또 한 4만 낼 거 아니야. 야! 그 개짖는 소리 좀 안 나게 해라! 자, 이제 기름을 넣고 갑시다. 기름을. 원하시는 유종을 선택할 버튼을 리터 마감을 해야겠다. 21리터로 유가 완료될 때까지 끝까지 넣고 유가 완료되었습니다. 이 방울이 떨어질 때까지 그렇지 있을 거야. 야, 만 닦느니까는 차가 지금 누가 잡아당기는 느낌이야 지금. 아, 그래? 어, 사람이 하나 탄 거 같아. 트렁크를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아. 아니 근데 이게 계기판이 클래식하니 이쁘다.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그 연비를 측정해봤는데 260km 정도 타고 풀투풀 방식으로 가득 넣어봤습니다. 주유기가 딱 멈추는 순간까지만 측정을 했을 때 260km를 타고 30리터가 들어갔습니다. 연비 고속도로 연비가 8.6km 나오더라고요. 생각보다는 괜찮은 연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연비를 생각한다고 하면은 경차보다는 소형차 이상, 예를 들어서 뭐 0.6이나 요즘 0.4 터보도 나오지만 이상부터 2000cc 터보까지가 연비가 가장 잘 나오는 것 같고 그 다음이 경차와 이런 대형차가 고속도로 연비가 비슷할 것 같아요. 경차 같은 경우는 출력이 좀 딸리니까 그리고 속도를 더 내는 데 있어서 힘을 계속 쥐어짜야 되기 때문에 연비가 계속 떨어지잖아요. 그런데 그냥 평범하게 100km를 기준으로 편안하게 100km를 달릴 수 있는 차들이 가장 연비에는 좋은 것 같습니다. 급가속과 매우 고속 상태일 경우에는 차종에 상관없이 연비가 매우 하락하기도 하겠지만 스트레스 없이 100km 이상 달린다고 하면은 뭐 비교 대상군은 아니지만 연비 단순 수치로만 계산해 봤을 때는
렉스턴 스포츠 같은 경우는 그냥 막 밟아도 10km 정도 나오죠. 에코스나 이런 대형 세단 같은 경우 100km 편안하게 주행한다고 하면 뭐 고속도로에서는 탈만할 것 같기도 해요. 에코스를 가져오는 과정부터 기본적인 연비 측정까지 마쳤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제기랍.